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블로그 내사랑 류마티스에 질문 주신 어느 30대 미혼 여성분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도바에 류마티스 진단 받고 현재까지 류마티스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고요. 2, 3년 전에 턱관절 장애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면 턱관절이 올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목과 오른쪽 어깨 통증, 자고 났을 때 양쪽 손목과 손가락이 찾아왔던 증상들, 모든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조 증상이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턱이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때 언제든지 턱관절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왜? 턱관절도 관절입니다. 턱관절은 우리 몸에 있는 동시에 움직이는 양측성 관절을 이루고 있는 턱관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염증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류마티스가 있으시면서 턱이 아픈 분들은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입을 벌릴 때잘안 벌어지거나, 입을 벌릴 때 이렇게 지그재그로 벌어지거나, 턱에서 딱딱 또는 찌걱찌걱 찌그덕 소리가 나는 경우,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 그리고 턱 자체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턱관절에 통증, 그리고 개구장애, 입을 벌릴 때 불편한 거, 그리고 소리. 이런 세 가지 부분의 증상들이 나타나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턱관절 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턱관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리고 뒷목과 오른쪽 어깨 통증, 자고 났을 때 양쪽 손목과 손가락이 잡았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전에 나타났던 전조 증상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은 뒷목과 어깨가 아프다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뒷목과 어깨가 아픈 것을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턱관절이 안 좋으면요. 턱관절이라는 것은 경추 1, 2번, 경추 전체 7개를 움직이는 경추 2번, 척추. 경추의 움직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턱관절입니다. 따라서 경추의 이상은 턱관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턱관절이 아픈 분들은 목과 어깨가 아픈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관절과 목, 어깨는 같이 가고, 목, 어깨는 결국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염까지 연결된 경우가 많다.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부분이 부어올라서, 그러니까 이제 목, 어깨 아프고, 이렇게 손가락 막 이렇게 자주 아프다가, 가운데 여기 손가락 마디가 아마 여기가 굉장히 이제 붓거나 염증 반응이 일어났을 겁니다. 이 정도 상태가 되면은 이제 병원에 가시게 돼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를 해보고 확진을 받게 되고, 엄지손가락까지 부어오르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서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었다. 엄지손가락 마디도 요 마디가 잘 붓거나 요 마디가 잘 붙죠. 그러니까 결국 가운데 손가락 있고 엄지손가락까지 손가락 관절에 증상이 나타나면서 대학병원 가서 류마티스 확진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전형적인 턱관절이 동반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목, 어깨 통증, 손가락 통증까지, 목, 어깨가 아프다가 손가락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류마티스를 의심해서 병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이야기라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턱관절 증상이 동반될 때, 또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조 증상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받게 되기까지의 보통의 평균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